이번에는 ING 그 생명에서 김현남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업계에서 또 어떻게 손해사정사들을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또 좋으신 인력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그 덕담도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G 생명은 아니고요. 손해보험에서 온 김연남 팀장입니다. 저는 개인보험부의 팀을 하나 맡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개인보험부의 손해사정인이 40명 정도 돼요. 큰 규모는 아닌데 그중에 네 팀이 있고 그중에 제가 한 팀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합격하시게 된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AIG 대표로 오긴 했지만 저도 2016년 합격자로서 왔고 이용욱 교수님 강의를 듣고 올해 합격하게 됐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이런 간담회 처음 와보는데 제가 또 낯익은 분이 또한분 계신데 2007년에 3종 대행 공부할 때 오영환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따로 말씀 드렸지만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AIG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이고 10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AIG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300명 좀 넘게. 그래서 뭐 수시로 공채는 없지만 수시로 이제 비는 공석이 생기면은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저희 홈페이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여자인데 제가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또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국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근도 많고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많으실 텐데 AIG 같은 경우는 좀 워킹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휴가라든지 업무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좀 자유롭게 좀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수시로 채용 기회가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개인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배려해 드릴 테니까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손해사정 업계에서 보면은 이 보험 업계 쪽을 중점으로 보면 남자들이 더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남자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조금 뭐 강약의 특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군대 문화에 조금 젖어 있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 뭐술 먹기 싫어도 억지로 마셔야 되거나, 회식 자리 무조건 가야 되거나, 출퇴근할 때 옷차림 같은 거막 조금 이렇게 규율화된 경우가 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능률을 갖다 많이 따지니까 오히려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